인천시 중구 운봉산에 자리 잡고 있는 자유공원은 메가도 장군 동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운봉산 전체가 자유공원입니다. 이곳은 인천이 개항한 지 5년 뒤인 1888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입니다. 서울 탑골 공원보다 9년이나 빨리 생긴 것입니다. 이곳은 개항 후에 외국인 거류 민단에서 관리하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각국 공원으로 불리다가 그 다음에는 만국 공원으로도 불렸습니다. 1957년 10월 3일 개천절에 이곳 산 정상에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자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유공원은 개항기 이후에 인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역에서 북성동의 차이나타운을 지나 운봉산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자유공원입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쪽에서 오르면 바로 석정루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아래 차이나타운과 인천 중구 시가지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앞에는 인천항 내항입니다. 올미도에 올미산이 마주보고 서 있고 영종도도 눈에 들어옵니다. 자유공원을 상징하는 것은 맥아더 장군 동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산 정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서 있습니다. 공원에는 항상 맥아더 장군 동상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산 위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하늘로 높이 솟아있습니다. 인천 학도의용대 호국기념탑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타너스가 이곳에 있습니다. 1884년에 심어졌으니 130년이 넘었습니다. 나무의 키는 30m가 넘고 둘레는 4.7m나 됩니다. 자유공원은 숲이 울창하고 전망이 좋아 인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고 자유공원이라는 뜻깊은 이름을 갖고 있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